안녕하세요. 제이크입니다. 제가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 첫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. 처음 아일랜드를 봤을 때 정말 너무 거대해서 너무 놀랐었고 이 생각밖에 안 해요. 와, 멋있다. 像 지천이 电影里面的那种设施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뭔가가 압도되는 느낌? 미지의 공간이라는 그런 컨셉이 딱 맞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고 코너를 딱 도니까 무대가 쫙 있는데 되게 와 스테이지 안에 딱 들어왔는데 무대도 엄청 멋있고 두근두근하고 설렜습니다. 처음 생각하면 너무 큰 무대라고 생각했어요. 아 진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. 걱정 반 설렘 반이었던 것 같아요. 되게 무대가 멋있기도 하고 처음 보여주는 거기도 하니까 저를 좀 긴장하고 감정 좀 혼란스러워요. 다른 지원자들을 봤는데 정말 다 엄청 잘생기셨고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고 무대는 자신감 있게 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실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느꼈습니다.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소리가 나오면서 저 그 규칙? 룰이 이제 아일랜드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X명이다. 너무 충격이었고요. 그냥 약간 벙찐 상태로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다시 생각해도 머리가 정말 아프네요. 네. 이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? 무서운 그런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. 단체 앞을 볼 순 없지만 이런 무대를 계속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크게 들었어서 정말 후회 남지 않게 열심히 해야겠다.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.